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하하하. 저번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었던 깡통 무드등 있죠? 한쪽에 USB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보조 배터리라든가 휴대폰 충전용 어댑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본체에다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원을 놓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제가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이렇게 한번 만들었었는데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작업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작업이 약간 좀 힘드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아쉬워하는 약간 그런 댓글들을 좀 보고 이번에는 좀 더 쉬운 버전의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당연한 거지만 빈 깡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런 압정이라든가 그리고 핀들, 이제 기타 공구들, 칼이라든가 자라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멍을 몇 군데 먼저 뚫을 겁니다. 대부분의 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랑 뒷면이랑 똑같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면 중에서 한 면을 구멍을 뚫어주고 그런 작업으로 하게 될 건데 구멍 뚫는 방법은 뭐 저번 영상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겁나게 뚫어주면 되는 거죠. 키키키. 구멍 뚫는 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앵무새 이게 무슨 앵무지? 왕관 앵무였나? 이 친구 이제 외부를 땄고요. 그리고 망고링고 이 로고를 그대로 따고 맥주잔이랑 그리고 망고 찢어놓은 것도 이제 살짝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제 다음 과정입니다. 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서 막아줍니다. 이쪽을 잡아서 뒤로 세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딱 당기면은 이 캔따개만 이렇게 딱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보셨죠, 님들? 중간이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싹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과정입니다. 이쪽을 제가 구멍을 뚫은 면이면 이 반대쪽은 뚫지 않은 아주 깨끗한 면이겠죠? 이 하단부에 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정도를 잘라서 버려버릴 겁니다. 이쪽이 3cm고요. 6cm 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냥 미리 그림을 그려준 게 낫겠죠? 세로선은 3cm. 네, 사각형을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놓는 게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쉽겠죠? 쪽도 이렇게 네 군데를 총 찔렀으면은 이제 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손 조심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잘라주시면 됩니다. 으아, 네, 님들 잘라냈죠? 절단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사포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포 같은 게 없으시면은 뭐 이런 테이프 같은 거를 이쪽에다 표면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베이지 않게 이렇게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작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만 하셨더라도 바로 결과물은 얻으실 수 있어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향초를 네, 불을 붙이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이쪽에 무드등처럼 이렇게 조명이 약간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안쪽이 오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친구를 안쪽에 놓게 되면은 네, 상당히 움직이고 달그락거리고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꺼낼 수도 있게 돼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스크림 막대 있죠. 이 아이스크림 막대를 네, 화덕피자 만드듯이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불을 켰다가 끌 때는 이렇게 끄집어내서 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네, 잘 붙여서 후 불어서 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 제가 로터리 캔들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 향초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런 스탠드 같은 거를 하나 만들게 되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향초에다 불을 붙이면 이 녀석이 예쁘게 회전할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
향초의 열기가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상승기류를 만드는데 그 상승기류 때문에 이 로터리 캔들의 장신구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식으로 핀이 있었죠. 이 한 가운데에다가 녀석을 구멍을 뚫을 거예요. 이게 구멍이 구멍이 어떻게 뚫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쉽게 뚫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놓고 구멍 내려칠 만한 무언가로 탁 치게 되면은 구멍이 쏙 뚫릴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내려칠게요. 짜잔. 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안쪽에 박힌 거를 볼 수 있죠. 새 핀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쪽을 잡아준 다음에 반대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끄집어내지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세요.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이 핀이 똑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전련 테이프라든가 기타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 이런 열에 강한 전련 테이프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혹시 집에 전기 인두랑 이제 납이 있으신 분들은 납을 준비해 주셔도 되고 그거가 아니면은 모나미 볼펜에 있는 볼펜 심을 이용해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례차례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돼서 일단 한 번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녀석을 예쁘게 한번 말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안쪽서부터 탄탄하게 말아줘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마시면 돼요. 이 앞부분에서 한 0.5cm 정도 거리 되는 데서 한번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튀어나온 핀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한 가운데를 꽂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꾹 눌러줘서 고정을 시키면은 녀석이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 모나미 볼펜에 이 뒤쪽 부분은 잘 안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의 뒤쪽을 살짝 한 이것도 0.5cm 정도 가위질을 해줘가지고 이런 빨대 같은 모양의 대롱을 얻게 됩니다. 순간 접착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줘서 이 안쪽에 접착제 성분이 가득 찰 수 있게 그렇게 굳히시게 되면은 또 이 상태에서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펜이 안쪽으로 안 떨어지게 되겠죠. 집에 혹시 인두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펜치라든가 이런 걸로 잡아서 이렇게 일단 빳빳하게 올려주신 상태에서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납으로 하게 되면 납의 색깔도 같은 은색이기 때문에 가장 깔끔할 것 같아서 저는 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짜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에 이렇게 핀까지 하나 설치를 했고요. 향초를 켜서 안에다가 집어넣고 프로펠러를 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녀석이 이렇게 서게 되죠. 화덕 피자 같은 이 향초를 불을 붙여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안에다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녀석이 돌지? 셋, 둘, 하나. 짠짜잔, 샥! 야, 여러분 도움이다. 야, 이거 앵무새도 귀엽고요. 망고링고 이 맥주캔이 정말 이번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게다가 위쪽에 이 로터리 캔들 빙글빙글 도는 것도 상당히 아기자기하니 예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고 물론 마지막에 제가 인두를 사용했지만 인두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다 말씀드렸으니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책상에 이렇게 장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